이렇게 추운 날 이 멀리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아침 일찍 남편을 보러 여기 왔습니다. 접수처에서 민원창구에서 제게 남편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일은 못 보니까 목요일 나오라고 날짜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구치소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영길 2300번 수감자한테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변호사 접견 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가 대학 다니던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군사보호법으로 들어가도 책은 들여보냈습니다. 도대체 40년이나 지난 지금 전두환 독재 때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부입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송영길 TV에 그 경위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틀 동안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신 유튜버님들을 비롯해서 각 사이트에 올라가고 그것이 사람들이 퍼날르고 지지자들이 퍼날라주시고 댓글이 5,000개가 넘어가니까 이틀이 지나서 어제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은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남편한테 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기본 인권조차 써야지 책도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남편을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아내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남편은 그랬습니다. 이 돈봉투 수사는 정치 기획 수사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정근 다른 그 조사하다가 녹취록, 돈봉투 녹취록 이거 자체가 별건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돈봉투로 남편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처음 남편이 나왔을 때 다 압수수색했다고 해간 건데 이거는 별건 정치 기획수사라고 남편이 제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남편 구속 이것 또한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변호사의 아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검사가 자료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공방을 하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은 기각을 하는 것이 실질심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남편을 구속시켜서 영장을 발부한 그것은 그걸로 안 되니까 검사가 제출한 걸로 안 되니까 법리를 더 보강하라고 그러고 변호사는 배제시키고 이럴 때는 당연히 구속사유가 안 되니까 기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한테 더 조사해가지고 와라 구속영장 재신청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아내로서 알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조차 훼손돼 가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라고 한 그래서 저는 이 구속조차 기획구속이다 정치적인 기획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힘내세요. 저희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남편 앞으로 최소한 구속기간 6개월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다 끝나겠죠. 저희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남편의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발을 묶어두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밖으로 보내는 서신도 안 된다. 그리고 지인들이나 가족이 주는 서신도 안 된다. 남편 발만이 아니라 남편의 입, 남편의 생각 그것조차 묶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저히 이 건은 정치적 기획 수사고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586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지위를 누려온 사람 아니냐. 5선의 국회의원에 인천시장까지 한 누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정치적 지위를 당신만큼 누린 사람이 있느냐. 당신은 이제 갚아야 될 것만 있다. 그동안 국민들 세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당신은 국민들한테 갚아야 돼. 그것만이 남아있다. 남편은 저희 집 앞에 효창공원 이봉창 열사 동상 앞에 저희 개 산책시키면서 자주 갔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오시면 그래 옛날에 목숨까지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 그래봤자 감옥에 가는 것밖에 더 있겠나. 아, 자기가 정말 옛날 우리 나라를 지킨 독립선열들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난 호강이다.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몇 날 며칠 술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눈시울을 붉히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검찰의 조사로 조사받고 나와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 그 물병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조사받고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거를 봐야 되는 저희 남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억울한 이 정치 검찰 독재 세력들의 남편에 대한 탄압을 정말 밖에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저희 남편을 또한 지지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